김 선생, 일단 나가서 일 봐요.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, 진 선생. 죄송합니다만 원장님, 저 곧 외래 진료 시작이라서요.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너는 어디를 가? 애비랑 얘기 마저 끝내야지. 아니 저 녀석이. 당신은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? 아니 내가 무슨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요? 병원 내에서 무리를 빚은 의사를 추궁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? 현성이 입장도 생각해야죠.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성이 여자친구인데. 내 뜻 어기고 삭힌다는 사람이 고작. 고작이라뇨? 진 선생 정도면 훌륭하죠. 본인만 착하고 훌륭하면 뭐예요? 사기꾼의 딸이에요, 사기꾼의 딸! 그 사기 소리 좀 그만해요. 아니라잖아요. 미안해 수지야, 많이 놀랬지. 이렇게 알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. 그래, 놀랬어. 놀랬는데 그렇다고 선배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. 선배가 부모님에 대해 할 말 있다고 한 날 막은 건 나잖아. 선배 부모님이 누구든 어떤 사정이 있든 난 별로 궁금하지 않다고. 그래도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. 아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은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. 내가 대신 사과할게. 아니야, 병원장님으로서 당연히 하실 만한 소리지.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내 문제로도 복잡해서 일일이 다른 사람 말 마음에 담을 여유도 없어. 가볼게. 이따 점심 같이 먹자. 은행을 봐야 돼서 점심 먹을 시간 없어. 아, 그럼 퇴근하고 저녁에 볼까? 선배, 나 정말 바빠 당분간.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야.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. 내가 도울게. 몇 번을 말해. 내일이라고. 내가 해결해야 될 내일. 이럴 때는 날 가만 놔두는 게 날 돕는 거야.